하고 있는 박화진이라고 합니다. 조선통신사 전공은 아니지만 조선통신사 학회를 비롯해서 또 유네스코 등재할 때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등에 참가한 업적으로 제가 여기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통신사의 행의 해양체험과 해양인식이라고 하는 테마로서 간단히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선통신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 간단히 넘어갈 것은 간단히 넘어가고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것은 조선통신사가 부산에 출발해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쯔시마를 거쳐서 또 일본 내의 경유지를 두 번째 경유지인 이끼섬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유지인 아이노시마 또 일본의 본토가 시작하는 시모노세키에 이르기까지의 대한해협을 지나갈 때의 그 해양체험을 중심으로 가장 험난한 바다였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뭐 일반적인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 후기에 12차례 한양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 애도까지 가는 애도 막부의 애도까지 간 조선 후기의 통신사에 대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지금 책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다만 200년 동안, 210년 동안의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 기록인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2017년 10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좀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할 필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1592년부터 98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에도 막부가 1603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교를 요청하게 됩니다. 1599년에 이를 거부했지만은 쯔시마 본조의 전쟁 포로를 보낸다든지 또 우리 측의 여러 가지 일본 측의 진위를 파가는 과정 중에 1609년에 기후약조를 체결하면서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유일하게 국교를 외교를 맺은 국가는 조선 왕조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12차례 파견되는데 그 210년인데 21년으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1회부터 3회까지는 회례겸 세안사 그 다음 제4회부터 12회는 통신사로 파견되어서 성신교린 외교를 맺어왔습니다. 자, 조선통신사 행렬의 그림, 청도라는 깃발과 그 다음에 독이라고 하는 깃발 등등으로 해서 이런 유명하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청도의 깃발, 그 다음에 혁명기라고 하는 독을 밑으로 해서 혁명기, 그 다음 국수가마, 그래서 역사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왕의 국수가 들어있는 가마가 조선통신사 행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규모는 3사를 비롯해서 의사와 하원, 제술관, 서기, 통역관, 악대, 선장, 격군, 또 마상제인 등등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504명, 적을 때는 328명, 요정은 한양에서 부산, 부산에서 쯔시마 등을 거쳐서 애도까지 갔습니다. 네, 이 조선통신사의 제1회에서 조선후기의 통신사의 1회에서부터 12회까지의 이런 것들은 레지메에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부산에서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여정은 한양에서부터 부산까지 세 가지 길로 되어 있고 일본 여정은 해로와 육로로 되어 있는데 쯔시마에서 오사카 교토의 요도까지가 해로이고 요도에서 에도까지는 이제 가마를 타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네, 여기서는 쯔시마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노중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사의 행렬, 그 다음
조선통신사가 경유한 일본 내 경유지로서는 대개 6개월에서 12개월, 뭐 왕복 거리가 12,000리 정도, 뭐 때때로 다릅니다. 네, 쯔시마에서 이끼를 가서 아이노시마, 아카마세키 또는 시모노세키라고 부르는 요 지역의 해양체험, 특히 부산에서 쯔시마로 가는 그 항로가 가장 험난한 해양 해상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해협을 지나는 이 길에 굉장히 조선통신사 사인 기록 속에서는 매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전 여기 포인트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한반도를 떠나는 마지막이자 일본으로부터 귀국해서 조선의 첫 발을 디디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집합한 수백 명의 조선 통신사 행이 외교 문서 및 외교 의례를 점검하는 한편으로 뭐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 그다음 타고 갈 선박을 점검하기도 하고 바다의 수심, 항해 연습, 그다음 전별령과 해신제 등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선통신사 선박은 6척이었고 일본에서 영접한 쯔시마의 배는 한 10여 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쯔시마로 들어갈 때에 쯔시마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가 수십 척에서 100여 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해양기후가 중요했는데 풍량, 바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닷길이 굉장히 처음으로 배를 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해신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문을 써서 해신제를 정성껏 바치고 배를 탈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체로 부산 체제는 16일부터 51일 정도가 되는데 42일 이상 체제하는 경우도 12차례 중에서 5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가대에서 출발을 해신제를 지내고 이 부산포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영도 앞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다대포 앞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부산포 소위 말하는 오륙도 있는 근처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날씨와 바람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부산 지역의 명성지를 돌아보면서 뭐 놀라고 한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시문을 읊어서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부산 체제 한 날짜를 표를 내었습니다. 제1회에서부터 12회까지 요거 레지메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별련은 경상 자수영에서 주로 부담했는데 경상 우수영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주로 객사에서 했는데 간혹 빈일원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바다를 건너는 두려움에 젖은 조선통신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지만은 부산 지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일생일대의 축제로서 구경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3, 4 이하 원역들은 흑단령, 홍단령을 입고 자수사와 마주 앉아서 동쪽 벽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고 자수사는 서쪽 벽에 서로 마주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 큰 상을 차려놓고 부족하면 부계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기녀들이 와서 각가지 기회를 펼치면서 간혹 밤이 늦도록 흥이 무르익어서 만리 바닷길을 가는 객해를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네 부부와 부산표 사람들도 이 일생일대의 큰 축제에 한번 참가해보고자 구경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신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신제는 국제의례의 길례 해도기에 준해서 행해졌고 조사를 해보면 제1차에서부터 3차는 출항 바로 직전에 거행되었고 제4차부터 12차까지는 부산포 출항 보름이나 한 달 전에 거행되었고 대체로 자시에 진설하고 준비를 하고 축시 새벽 1시부터 3시에 집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연가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산 조선통신사 행사가 미루어져서 내일 저녁 연가대에서 복원과 겸해서 해신제를 지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신제의 한 예를 들면 해유록
사람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6월 1일 날 동래부 아전이 제술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희신제를 개행을 했는데 출발은 6월 20일 날 부산포를 출항을 하게 됩니다. 네, 출항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조선통신사행이 부산에 도착하면 선박에 대한 점검과 여러 차례의 승선 연습을 하고 화물적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선이라 해서 배의 길이, 넓이, 높이, 돛대를 맞추고 수면의 깊이도 헤아리고 조수, 설물, 밀물의 시기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통사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파견되어 온 호행차회의 사공들이 동원돼서 한일 양국의 사공들에 의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포를 출발할 때에 대마도에서 온 호행차회의 사공들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된다, 바람이 지금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대체로 이제 정사를 비롯해서 강력히 나가는데 대체로 우리 쪽 선장과 어떤 이야기가 비교적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출항 의례를 보면 삼사와 군관 등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국수를 받들어 승사하면 모든 배들이 일시에 복과 피리를 불면서 거창하게 출발을 하고 이때 영가대에 모인 동래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때때로 다른데 대마도에서 오는 배는 10척에서 20척에서 오고 대체로 최초의 기항지가 와니우라라든지 사스우라라든지 사스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수십 척에서 백여 척에 이르는 예인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신경 쓴 이 풍향이 쓰시마로 가는 대한해협향해의 가장 좋은 순풍은 동북풍이며 그 다음 북풍, 동풍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쓰시마는 부산에서부터 정남에서 약간 동쪽으로 30도 아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풍향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 해신제를 기풍제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통신사 사행욕을 12차례를 다 제가 이제 봤는데 대체로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구만리 하늘에 올라갔다가 층길 구름떡이로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뭐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고 뭐 구토를 하고 엎드려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선 후기의 통신사행의 대한해협항해 위기 속에 한 번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조상들의 굉장히 좀 해양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 1719년 세 번째 경유지인 아이노시마에서 기다리고 있던 후쿠오카본의 본사들은 배가 기다리고 있는 과정 중에 41척이 배가 부서지고 60몇 명이 죽고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조선통신사 선박에 대해서 일본 측 회화 자료에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척인데 선박의 크기는 대형이 2개, 중형이 2개, 소형이 2개인데 대체로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의 동서양이 만나면서 자타인식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남은 우리를 어떻게 파악했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조선통신사가 탄 배를 그림자료에서도 나오고 도자기에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배에 용이 그려져 있다. 근데 이 배에는 대체로 판옥과 부엌, 주방 등이 있어 뭐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병풍과 의자, 군막, 가리개 등등이 있고 배에는 정, 부, 종사관의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독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창도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55년과 1748년과 1763년의 사역록이 더욱더 그 당시가 굉장히 대한해협을 쓰시마를 가는데 위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1655년에는 6월 9일 날 부산으로부터 배를 출발시켜서 좀 좋았는데 점점 바람이 세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격군들은 모두 배멀미로 정신없이 쓰러져 죽는 사람과 같고 외의 격군 세 사람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뭐 파도가 높기는 산과 같았고 배 사닥다리 나무가 부러져서 배의 출몰하는 것이 배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뭐 지옥까지 떠는 것처럼 굉장했다. 그래서 당일에 위태로워서 죽을 뻔한 것은 실로 전의 사신 행차가 겪지 못한 것이었다. 그 다음 1748년에는 파도 위를 물결 위를 넣을 점에는 하늘로 오르듯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배 안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다 자빠져서 산 사람의 기색이 없었다. 불러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1763년에는 동북풍이 종일 불어서 이제 사스나포에 도착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시에 국수를 받들고 출발을 했는데 다른 배들을 생략을 하고 다른 배들을 바라보니 높이 올라가는 것은 9만리 하늘로 가는 것고 천길 구렁떠리로 늘어지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배한 사람들이 불안할 것은 뭐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류의 현장은 옆에 그림은 예를 들면 가츠시가 혹사이가 그린 후지산이 보이는 이 바닷가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그림은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천국 표류대의 파도를 만난 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본의 표류기를 보면 대체로 그림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표류기는 글에 능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 표류도도 보면 본래 이 모리야마 테이지로라는 사람이 글을 작성했는데 사츠마 번의 태사가 기록관이 다시 글을 그리는 사람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출발해서 화살표가 모이는 일본 본토가 시작하는 시모노세키까지 이르는 이 지역의 굉장히 바다가 대한해협상의 이 지역이 일본 경유지로서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이하는 쯔시마에서부터 이끼섬 세 번째 경유지 아이노섬 여기에 굉장히 위험했지만은 오히려 아이노시마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후쿠오카는 1719년 7월 24일 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이끼섬에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1719년 경우에는 조선통신사 일행이 11일 동안 1719년부터 8월 1일 동안까지 체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할까 말까 하는 과정 중에 7월 24일 날 이 아이노시마에서 조선통신사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던 맞이하려고 하고 있던 후쿠오카 번의 선박 41척과 그 다음에 번사 및 무사조 선원 합계 61명이 익사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이 시모노세키를 들어가면 일본 본토가 시작하고 일본의 내양 안쪽 바다가 시작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해협상의 경유지인 쯔시마와 이끼섬 아이노시마. 쯔시마는 본래 외교상의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 쯔시마의 섬 위쪽에서부터 와니우라에서부터 후츠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경유지이면 보통 하루밖에 안 걸리는데 이끼섬, 그 다음에 아이노시마. 올해 하루 걸려야 되는데 이게 이 대한 협상에 있어서 풍향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끼섬에 20일 동안 1763년 경우에는 머물 때도 있고 또 아이노시마에서 23일 특히 경유지 중에서 가장 체제를 오래 하게 되는 것이 쯔시마와 오사카 에도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711년 경우에 쯔시마, 이키섬, 아이노시마, 오사카, 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쯔시마, 오사카, 에도를 제외하고 이키섬, 아이노시마가 굉장히 오래 장기 체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한해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선 대마 입주도 그 다음에 일본제 첫 번째 경유지인 쯔시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체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끼, 거의 매번 이끼를 방문하고 있고 돌아갈 때에도 8차례 방문하고 있어 19차례를 기항하고 있습니다.
이끼는 이끼 섬의 북쪽에 있는 가츠모토포로 입항을 해서 짧으면 2일, 길면 20일 정도 장기 체질을 했는데 이끼라고도 이야기하고 가츠모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끼 섬의 이야기입니다. 이끼 섬의 조선통신사 영접도 그림. 예, 이끼 섬의 예, 그 선박 100여 척을 동원해서 예, 조선통신사 선박을 영접하고 2만 5천 평 규모의 통신사를 객사를 신축하는 등 예, 조선통신사 접대 향응품으로서는 살 500석, 오징어 3천 킬로, 계란 1만 5천 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 그 융숭한 접대를 하였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조선통신사 영접소 그림은 예, 바로 예, 조선통신사 예, 그 유네스코 기록물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아이노시마. 네, 아이노시마는 대연 협상으로는 마지막 기항지입니다. 네, 여기서 예, 이끼섬에서 아이노시마 사이에 피난할 섬이었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조난과 난항의 예, 위험에 예, 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바람을 보면서 장기 체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11회 경우에는 23일 동안 장기 체질을 하고 있어서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굉장히 예, 깝깝해하고 빨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노시마의 예, 밑에 왼쪽에 보이는 예, 네모난 이 포인트가 잘 안 돼서 예, 지역이 예, 조선통신사 객사이고 부두이고 합니다. 네, 오늘 후쿠오카번의 이야기는 1719년에 이끼섬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11일 동안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24일날 전으로 23일 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조선통신사 선박을 맞을 준비를 하던 후쿠오카번 선박과 번사들이 죽고 배가 부서지는, 그래서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노시마에서 마련된 조선통신사 객관과 부두와 민가들이 많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노시마와 관련되는 진구마치인데 진구마치에서는 조선통신사 배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건 복원한 모형이 있습니다. 네, 후쿠오카번의 접대는 요 지역은 아이노시마가 신요안이 그 사고가 난 뒤에 들어가서 이 지역은 신선의 경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 객관을 지을 때 3,500명의 인원이 투자되었고 다다미가 931장이나 깔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록이 역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모노세키에 입항할 때 조슈분의 영접 선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면 이 학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조선통신사 가운데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종사관이 있고 그 뒤에 또 이렇게 해서 영접에 가는 조슈분의 영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미노세키에도 이렇게 영접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깊은 인상을 준 조선통신사 선박인데 여기에 조선통신사 선단도 병풍 시각겐리츠 근대 미술관에 있는 조선통신사 선박도, 오미 명소 도회의 조선빙사도, 그다음 막기에 조선통신사 벼루함, 벼루함에도 조선통신사 배가 그려져 있고 꽃놀이용 도시락에도 그려져 있고 또 도자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만 조금씩 보고 가겠습니다. 조선통신사 선단도 병풍 6봇 항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운데에 위쪽 그림의 가운데에 조선통신사 선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가 이제 이제 객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옮겨탄 모습, 그 다음 부분 확대한 모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오미 시각겐 켄리츠 근대미술관에 있는 조선통신사 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미 명소라고 해서 여기도 마침 조선통신사 선박도,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벼루함, 여기 오른쪽에 벼루 뚜껑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꽃놀이용 도시락의 찬합에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1811년 그 조선통신사 기록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도자기 그림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네, 조선통신사 일행에 대한 해엄을 건너는 항해 체험은 매우 위험했고 연행사와는 달리 굉장히 목숨 걸고 갔다 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러나
우리 조선통신사 선박은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이노시마 후쿠오카번의 그쪽에서는 이 표류를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뭐 이거 외에도 있지만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그 협업 체제에서 또 위험한 항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항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풍향이었고 이 풍향이 동부풍이었던 것 같고 동부풍이지만 또 일본 쪽으로 대한 협상에 굉장히 바람이 바뀌면서 이러한 이제 위험에 처할 경우가 많았다. 다만 조선통사행 선박의 사행록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항해를 둘러싼 두시만 측의 사군들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강력히 주장한 우리 측의 선장 및 격군들의 신중한 판단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록 속에 많이 나타나는 조선통신사 선박에 대한 기록들 아니면 해양기후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조선통신사 연구가 대체로 이제 필담창화라든지 음악에서 의학에서 많은 것이 되어 있는데 이 해양적인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타인식의 한 표상으로서 이 일본의 인들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조선통신사 선박의 모양을 문화교류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